한해 그냥 한 2만 명 넘어서 달달하게 잘 가고 있는데, 그지? 펜체 타면은 그 렉 존나 걸려. 어, 안 돼. 다른 방 소격 같아? 레어 카드는 강화론. 야, 그니까 아무튼 이거 스페셜 행운 아이템은 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카드랑 이제 같이 쓰면 돼? 카드 불타는 메기통 또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몰라, 오늘 씨발은 막 루킹범이 개새끼가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러네. 어, 이거 기능성 아이템. 아, 기능성 아이템에서 그거 하는 게 있어? 없는데? 기묘한 쉐이크. 어? 카드랑 같이 써야 돼? 그래? 그래서 구매하고 기능성 아이템을 뭐 어떻게 써? 안 써지는데? 스페셜 카드 샀잖아. 14성 어, 야! 유니크 16성! 야, 이거 좀 괜찮네. 야, 무인도 탈출 하나도 없고. 야, 근데 황찬이 하나도 없어. 무인도 방문 시 32% 확률로 보물 상자 발견. 야, 이거 괜찮은데? 보물 상자 이거 개이득이야? 그래? 야, 건설 할인 4개. 아, 스페셜 캐릭터 카드를 사야지 그게 나온다. 어? 뭐 저 또 안 뜨는데? 뭐야 이거 왜 산 거야 그럼? 스페셜 행운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이거 아까 왜 사라 그랬어? 그냥 자방 가서 내 캐릭터 들어가라고? 어, 여기서. 아, 행운 아이템. 무인도 방문 시. 오, 슬롯이 4개나 있네. 80% 확률로 올림픽 개최 비용. 와, A뿔이네, 이거는. 아, 올림픽 경 존나 개쓰레기, 이거. 무인도 방문 시 보물상자, 씨. 해당 시드 월급의 50% 지급? B. 아,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80% 확률로 A뿔인데, 이거는. 아, 다시 사야 돼? 야, 이거 존나 비싸네. 아, 왜 자꾸 왜 이것만 나와? 올림픽 시바 개최 비용만. 좀 좋은 거 없어? 30% 확률로 첫 턴 더블. 이거는 좀 괜찮은 거 같은데? 그치? 아, 이것도 사긴 사야 돼. 오래된 지역의 통행료가 6% 상열. 야, 이거 달달하다, 얘들아. 그치? 어, 오래된 우쿨켈러. 에이뿔. 그쵸? 깔끔하죠? 요거는 이제 유통기한 없이 그냥 한번 뽑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 그래. 개상타야? 오, 12득. 좋았어요. 야, 30% 확률로 바가지에 걸리면 바가지 면제. 와, 불봤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구대기야? 무조건 A뿔로 가야 돼?
닭의 이불이요? 아, 씨발. 오로데로 꿀켈라. 80% 확률로. 와, 일단은 요거는 일단 맛배기만 일단 요렇게 보고, S클래스도 있어? 야, 근데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카드를 갖다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카드 강화를 해야 돼. 야, 강화 성공권. 100% 강화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0% 강화템 사야 돼? 그래? 카드 재설정? 카드 재설정이 있어? 카드의 기본 행운력을 새롭게 재설정, 강화 행운력은 유지됩니다. 레어 유니크 캐릭터 카드는 등급이 유지됩니다. 스페셜 캐릭터 카드 고정 행운력은 보장됩니다. 행운템이, 행운력 아이템이 제일 중요해. 요거 올리면 돼?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17성인데. 아, 노멀, 레어, 유니크. 어? 강화부터? 유니크로 해야지, 당연히. 근데 18성은 이거는, 근데 이거라, 와, 근데 주사위 게이지가 달달한데. 이거 별로 안 좋고. 야, 근데 이게 오히려 난 것 같아, 이게. 아, 아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요게, 행운력, 이게. 야,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첫 찬스 카드로 여행지 초대권 획득. 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행템 없음 게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서 행템은 이제 조금 이따 돈 남으면 하고, 일단 요거 어떻게 좀 강화를 어떻게 좀 하든가 해야지. 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합 행운권 필요 없고. 이건 다 캐릭터 카드고. 스페셜 선물 상자. 야, 근데 이거 장비 세트도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꾸미기 아이템. 기능성 아이템 뭐가 해야 되나? 조합 보정권, 홀짝. 야, 이거 유니크 카드 이게 좋겠다. 와, 유니크 이거를, 씨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조합 재설정권 3개 6만원. 행운 옵션을 새롭게. 야, 이거 행운력만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존나 비싸다. 이 새끼들 이거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네. 이 쌍놈의 새끼들. 어? 뭐, 가격 완전 창렬이네. 강화부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이제 해야지. 그럼 일단은, 야, 잠깐만. 여기서. 캐릭터. 일단은 카드 재설정 일단 하면은 유니크인데, 야, 요거는 이거 행운력 요거 53% 첫 찬스 이거는 좋잖아, 그치? 그런데 노말이랑 요거를 이제 좀 다시 이제 재설정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개 좋은 거지, 그죠? 요거는 근데 좀 이게 노말이랑 이게 좀 별로 안 좋아. 행운력은 필요 없고, 캐릭터 카드, 행운 카드,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한 좀 사고, 그지? 강화는, 강화부터 하라고? 이거부터 먼저 싹 이제 해놓고서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재설정을 먼저 해야지. 재설정 한 다음에 야무딱지게 해놓은 다음에 강화를 해야지. 맞지? 일단 요거 한 세 개만 사봐. 하나 해갖고 안 될지도 몰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카드를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한 최고 못해도 한 20짜리 유니크 카드를 뽑고서 그거 갖다 하는 게 낫지. 뭐 17성 갖다 씨발 누구 코에 붙여. 어? 아, 일,
일단 오늘은 한번 일단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고 유니크의 캐릭터 행운 옵션. 요거는 행운 옵션 재설정권. 야 뭐야 뒤에 사용시 100% 캐릭터 카드 강화에 성공하는 아이템. 야 이거를 다섯 개 사야 되네. 이거를 일단은 요거 세 개 사봐. 그지? 요거 일단 세 개 사고. 와 뒤에 이런 게 이건 유니크인데 노말 등급 이거는 이제 회사했고 레어 등급 캐릭터의 행운량 필요 없고 강화 보장권 세트 두매 스페셜 장비 뽑기 노멀 행운량 재설정 한매. 야 이게 야무지네. 26,000원. 와 돈 조금 모자랐는데 추가 강화권은 뭐야? 강화 초기화권도 있고. 야 일단은 저 카드부터 일단 빨리 해보자. 아우 존나 복잡하다. 카드 재설정 행운 옵션데요. 유니크는 뭐야 이거? 행운 옵션 하면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행운력? 야, 왜 이게 사있냐? 캐릭터가 행운 옵션이 재설정됩니다. 행운력 제외. 야,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 망했다. 야 이거 왜 제외된다며. 행운력 제외라 그래갖구나. 이거 회사 한건데 망했다. 아 씨발 전망했다. 이거 근데 왜 유니크 이거 기능성 아이템에서 판다고? 행운 옵션을 이거 맞아? 아 씨발 존나 병신짓하네. 이게 그거잖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31% 확률이 첫 바퀴에 영도 없이. 아 그래 그냥 이걸로 가자. 근데 이거 왜 뭔가 이상해. 행운력을 재설정. 어 씨발 존나 헷갈린데. 행운력이랑 행운 옵션이랑 씨발 괜히 사갖고 미친 새끼. 유니크 등급 이거를 갖다가 제 유니크 캐릭터의 행운 옵션을 새롭게 재설정. 이거는 뭐야? 아 씨발 이거 하나 사봐. 이 젖 같은 거. 아, 돈 모자르잖아. 아, 씨발. 이걸 했어야 되네. 그지? 와, 좆같다. 돈도 없는데, 이제. 씨발, 나 말고. 와,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다시 해야 돼. 30만원 날렸다 얘들아, 그치? 어? 날렸어. 어! 야, 그래, 레이나! 야! 70 질사 확률로 올림픽에 지병 면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일단 그냥 강화나 해보자. 어? 어, 강화나 해보자. 되겠어. 이걸로 가야겠네, 그죠? 어우, 야, 누구야? 쟤 누구야, 또? 너를 체포하겠어! 아, 100개 감사드리면서, 깔끔하게 한번 더, 스무스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강호 한 번. 어? 아, 100개 감사합니다. 괜찮아. 야, 매각세율 감면 40% 감면 좋아. 일단 강화 뭐 어떻게 뭐 좀 잘 되고 있네요, 그죠? 싹! 아! 망했다 얘들아. 이거 카드 버려야 돼. 찢어 버려야 돼, 그치? 어? 찢어 버려야지. 국세청원님, 일단 20선까지는 됐고. 야! 마카오 승리! 어, 괜찮아? 야, 그래도 좀 달달하게 잘 가고 있어. 그죠? 잘 가고 있어. 아주 잘 가고 있어. 야! 어디야? 뭐야? 아, 황찬! 황찬도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건설 할인 씨발 필요 없어. 우리 주사위 게임이랑 우리 주사위로만 씨발 이제 컨트롤 하면 돼. 어우, 달달합니다 지금. 22성. 아! 야, 왜 이렇게 이거 씨발 기분 나쁘게 빨리 꺼져. 이 개새끼, 토끼 같은 새끼. 와. 야, 망했다, 이거. 조졌어. 아! 마카오 승리 일단 괜찮아. 이제 남은 거 이제 다 성공하면 돼. 그치? 일단 23성 달달하잖아? 어? 야, 멈춰줘. 제발, 거기서. 아! 망했다. 야,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씨발.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어. 아! 이제 그만하는 게 낫지, 그치, 얘들아? 계속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돼? 뭐야? 계속 되는데? 10위까지 계속 돼? 무한이라고? 아, 돈만 있으면 계속 돼? 그럼 계속 하면 되지, 뭐. 어? 야, 근데 왜 성공이 안 돼? 왜 성공 안 돼? 붙었어! 그래, 국세청. 야, 근데 국세청 안 좋다.
와. 아, 돈만 많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네. 100% 강화권을 왜 써?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강화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마카오 승리! 25성! 와, 단단하네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어? 그래도 창렬이라고? 카드가 무대기야? 그래? 야, 왜 이 새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빨리 되냐? 야, 그래. 야, 근데 이거 좀 안 좋다, 얘들아. 씨발, 이거 마카오 승리랑 국세청 여기만 그냥 다 덕지덕지 달라붙고 있어, 이 쌍남의 거. 야, 그래도 26성은 이거 좋나? 이거 괜찮은데. 어? 이왕 간 거, 얘들아. 끝까지 가봐야지. 12성까지는. 저랑 가도 주도 안 가죠? 야, 여기 주사위 게이지에서 딱 멈추는 건데, 요번에.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좋겠다. 빨리 게임이나 해.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야, 요거 괜찮잖아? 그지? 어, 요 카드도 좋아. 그래서 밑으로 이제 쫙 이제 하면은 달달하지. 요거 한번 가봐. 아, 유니크를 사야지. 그니까, 아, 씨발. 유니크 아직 못 샀어. 그렇지! 야, 이거 깔끔하다, 얘들아. 밑으로 이제 잘 붙고 있어. 매각세율 가면 벌써 다섯 개 붙었습니다. 50% 감면 됐구요. 그지? 좋지? 아! 뭐야, 이거는? 아, 황찬도 많이 붙어야 돼, 황찬도. 별로야? 스톱! 아! 무인도로 갖다 붙네, 개새끼. 돈 낭비. 유니크 카드는 대표 카드 하나면 된다. 근데 이거 강화가 제대로 안 돼갖고, 이거. 어, 이거 별로 안 좋잖아. 요거만 이제 강화 잘 시키면은 요게 더 달달한 거 아니야?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아, 재설정 돈이 없잖아, 임마. 그거 하려면 현질 더 해야 되는데. 아, 씨바, 이거 망했다, 얘들아. 어, 무인도 탈출로 가네. 응? 현질하려면 내일 해야 돼. 아, 망했다, 이거. 일단은, 이거는 됐고, 캐릭터 장비. 야, 이거 장비도 많이 필요한데. 야, 행운 아이템을 갖다가, 그럼 여따 가자. 잠깐만, 일단 카드 덱을 해야 돼. 카드 덱을. 요거에다가. 이거는 근데, 요거에다가 그래서 결정하게 가면 되나? 달달하게 붙는다? 좋은데? 어, 괜찮지, 얘들아, 이러면은. 오, 요렇게 해서 이게 또 많이 붙네. 그치? 국세청 제대로 가고. 일단은 요거 했고. 행운 아이템 이제 요걸 갖다 또 붙여야지. 요거 장착. 아, 장착. 요것도 장착. 그리고 요것도 장착. 그리고 운석 조각. 첫턴 더블. 무인도 방문 시
셔터는 더블이 낫겠다, 그치? 딱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요렇게 해서 가고 또 스페셜 장비를 뽑아야 돼. 스페셜 장비를 이제 또 장착 잘 시켜야지. 캐릭터 장비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대충 하고 좀 게임 좀 하자. 잠깐만 이거 뭐지? 어? 황천 발판 마카오 승리 필요 없고 황찬 30일 괜찮은데? 주사위 게이지, 특수비용. 이게 어떤 게 제일 좋냐, 얘들아? 어? 황찬이 무조건이야? 주사위 게이지, 요거 하면 되겠다, 그지? 연장하려면 이것도 또 현질을 해야 돼? 어딨어 이거 연장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발판. 참 씨발 현질 존나 해야 되네 이거. 어? 기능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마블 주사위. 야 그거 어디 팔아? 아 장비기간 이것도 5,000원이야? 존나 비싸다 씨발. 한번 더 보네. 와 개거지 됐어. 개거지 됐어. 장비 30일 연장합니다. 4개. 와. 하나. 500원 남았네, 씨발. 나 또 5,500원 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 여기서 빨리 계속 가야지. 아까 어딘가가 요거였지? 연장. 됐어. 일단 장착시키고. 와 존나 비싸다 이거. 너무 심하다. 황금 찬스 국세청 할인. 야 건설 할인에 야 인수 할인 통행료 할인 이런 게 씨발 붙어야 되는데. 아 주사위 더블 이거 괜히 더블 가봐야 이거. 와 이게 달달한데 건설 할인이랑 요게. 연장하려면 돈 없잖아. 아 일단 아쉬운 대로 요거 장착하고 있어야겠다, 그치? 어, 있는 건데 왜 연장해? 요거 일단 장착하고 그 다음에 배경 국세청 황찬 건설 할인 매각세요. 아 이거나 장착하자 씨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붙는데? 장신구. 와 주사위 게이지 이거 씨발 이게 달달한 건데. 근데 야 근데 반지 존나 많다. 뭐야 반지 3개짜리도 있네. 반지 그냥 남자라면 3개짜리 껴. 그래 좋았어. 어 요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네요, 그죠? 됐어 됐어 이제 그만해 씨발. 이제 게임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제 어 이질하래 얘들아. 게임 빨리 시작하죠. 이제 카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좀 됐습니다. 어 오늘 현질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요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 괜찮잖아? 어? 이 정도면. 근데 이 색깔은 뭐부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강화할 때 이런 거고 이게 강화 요게 그거고 빨간색이 그 아이템 요게 이제 그거 같이 해서 이렇게 뜬 거고 요게 뭔가 모르겠네 하얀 거. 어? 아 12강 가라고? 하지 말래매. 아 씨발 하지 말래 할 때는 언제 뭐 또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또 하래. 어? 12강 가라고?
게임 강화를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카드 강화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게임 해야죠. 나도 간만에 나 빨리 나 주사위를 돌리고 싶어. 어떤 맵이 또 나왔는지도 또 이제 정말 이제 궁금하고 주사위 샀어. 12강만 가고. 야, 이거 이제 안 붙는데? 존나 이거 씨발 돈만 존나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이 새끼들. 요번에 딱 주사위 게이지 딱 씨발 붙을 판인데 이 상남원 새끼들. 응? 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싸리 100% 성공권 그거 쓰는 게 낫겠구만. 그죠? 그지? 그만하자. 이거 이제 내일 이제 현지를 내가 봤을 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갖고 이거 지금 카드 이거 행운력도 이거 좀 뭔가 안 좋고. 씨발 지금 다시 해볼까? 아, 내일 하자. 오늘은 이거 너무 많이 했어, 그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지금 뭐 그래도 한 15,000명 시청하고 계신데 지금 추천 이제 10,000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광고 한 번만 듣고 바로 이제 게임 들어가도록 하죠. 노말 행운력. 이거 괜히 샀네, 이거를.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이제 써야지. 나 아까 주사위 쓴 거 어디 갔냐? 우리 지무룩잼.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까 핑크 다이아 주사위구나. 아, 요거 달달하겠습니다. 핑크 다이아 주사위. 요게 깔끔하겠구만. 요걸로 가자. 사용기간 3일이야? 됐어.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아이템, 핑크 아이템. 자, 저, 캠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면서, 바로 가자. 저 게임 이제 바로 가야지. 자, 다 거지 새끼들밖에 없는데.